예, 강좌 안내 간단하게 좀 하려고 드릴게요. 리얼타임 코리아 지금 우리 웹사이트죠. 웹사이트의 초기 화면 들어오시면은 팀즈부터 제작한 강좌의 전체 목록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링크 하시면 클릭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타날 겁니다. 이 페이지인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강좌들의 목록들이, 그리고 권장 학습 순서 안내에서 조그만하게 또 하나 더 있죠. 해서 요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 뭐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거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 원래 링크를 그런 뒀었는데 링크가 다 깨져가지고 그냥 다 지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깃과 깃랩 같은 경우에는 초등 4년차부터 중등 1, 2년차, 1, 2, 3, 4년차 요 과정 동안 깃과 깃랩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러스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러스트 강좌가 어디 있느냐? 이걸 봐야 될거 아니에요? 밑에 쭉 들어와서 보시면은, 중등부터 되어 있다고 위에 적혀 있으니까, 여기, 중등 1년차에 이지 러스트. 링크 되어 있어요. 링크들 하시면 됩니다.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러스트 프로그래밍 랭귀지 마찬가지 링크 있죠. 링크 있고, 링크 없는 링크 좀 깨진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이렇게 글자를 좀 희미한 방식으로 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우리가 강의 녹화를 워낙 많이 했어요. 워낙 많이 해가지고 깨진 링크를 찾아서 다시 이 링크를 거는 작업 자체가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사람들이 좀 달라붙어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그렇게 할 만한 인력이 없어가지고. 일단 어떤 것들은 되게 다 링크 되어 있습니다. 링크 있고 링크 없는 것들은 이렇게 음영으로 좀 처리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번에 러스트 프로그래밍 랭귀지 또 있죠. 중등 2년 차에 있는 거 링크 있는 것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링크가 깨진 것은 이렇게 표시를 해뒀어요. 희미하게 글자를 희미하게 표시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과목들이 쭉 있는데 여러분들 학습자들의 입맛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등 3년차에 새로 이렇게 4권의 책을 준비를 했어요. 요거 지금 링크가 없습니다. 링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글자 색은 다 이렇게 밝은 색으로 해뒀죠. 요거 글자 색을 좀 줄여놓을게요. 그래서 나중에 링크가 되면은 거의 여기 하나하나 링크를 걸어놓을 거예요. 밝은 색깔로 조금 더 어둡게 할까요? 조금 더 어둡게 해서 색깔을 이렇게, 너무 어둡네. 이렇게, 이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The Definitive Guide 이책 있죠. The Definitive Guide하고 Eloquent JavaScript 이 책하고 Mastering GitLab 12라는 책하고 그다음에 Linux Bible라는 책이 네 권입니다. 이 책은 요게 Linux Bible이에요. 제 시판입니다. 시판 요걸로 공부를 할 거고. 요게 언제 나왔느냐니까 2020년이니까 나름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리눅스가 워낙에 이게 업데이트가 느린 걸 생각한다면 2020년도에 나왔으면 굉장히 최신 버전이죠. 자, 그리고 마스터링 깃랩 12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요것도 깃랩에 관련된 책들이 몇권 되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을 지금 선택을 했어요. 책 구성을 봤더니 구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굉장히 폭넓게 다루고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들 쭉다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깃랩,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눅스와 깃, 이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이전에 자바스크립트 엘러컨트 JS하고 그리고 데프니티브 가이드, 이 자바스크립트 책 중에서는 가장 명저로 알려져 있는 책이 이두 권의 책이죠. 우리 예전에 강의 한번 녹화 떴었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 또 책이 나오고 있으니까 새 책으로 녹화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프니티브 가이드 녹화 들어가고 그다음에 엘러컨트하고 그다음에 마스터링 긴랩하고 리눅스 바이블까지 요총네 권이에요. 네 권인데 요걸 다 마치려면 아마 10월 말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은 11월 중순 정도까지도 진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팀 주피터 리얼타임 코리아의 어디예요? ABC 프로토타입 쭉 스페시피케이션 있죠? ABC 스페시피케이션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여기 있는 것들 하나하나 모듈들 있잖아요. 요 프로토타입을 코딩을 진행할 겁니다. 코딩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러스트로 할 생각이었습니다만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러스트에 익숙하지 않아서 좀 부담스럽다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먼저 자바스크립트로 먼저 할 겁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로 먼저 코딩을 하니까 미리 자바스크립트 관련해서 책을 한번 준비해서 쭉 진행을 해 나갑니다.